Everybody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케인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채피드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모모랜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모모랜드 클래스입니다. 2016년 가요계에 짠, 쿵, 쾅 하고 데뷔한 걸그룹이죠. 넘치는 에너지로 흥, 신, 흥, 왕 걸그룹이란 수식어를 얻었고요. 이번 신곡 Ready or Not으로 아직 입덕 안한 분들 입덕시키는 중! 늘 홍포텐 터트리는 모모랜드 클래스! 오늘은 모모랜드의 메인 댄서 제인 그리고 확신의 센터 낸시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예. Yeah. 클라스가 다른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 두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개잘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 반갑습니다. 더 아름다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채인입니다. 뺏겼어요. 뺏겼어. 낸시 씨. 저는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낸시입니다. 못 들었으면 바로 했죠. 아니, 방금 낸시. 들었으면 바로 했죠. 방금 재인 씨 이렇게 때려봤잖아요. 아니, 아니요. 저 못 들었는데 제가 들었으면 바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타이밍이 훨씬 빨랐습니다. 낸시 씨가 순발력이 약간 떨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내가 정말 방심했어요. 방심했어요. 모모랜드가 1월 11일에 올해 1월 11일에 그때는 이제 주희, 낸시, 혜빈 씨가 함께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1212에 또 이렇게 두 분과 제인, 낸시 씨와 함께 하게 돼서 기뻐요. 뭔가 의미 있다 날짜가. 그렇죠. 1월 11일, 111, 또 네. 12월 12일. 그러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초와 연말에 두 번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12월에 봤으니까 또 1월에 또 보는 건가요? 혹시? 1월 11일에 나와주면 좋은데. 좋아요. 또 내년 작가님들, 초에 또 따라할 때 듣고 계시죠? 플러스야? 아니면은 또 앨범이나 음악이 2월 22일에 나오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 너무 좋은데. 이번에 일단 박수부터 칠게요. 축하드립니다. 야하!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이틀 만에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와, 이틀 만에. 축하. 이거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또 메리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두 분이 누가 할지 정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가 막 억 뷰가 나올 네. 때마다 사실 너무 감사하면서도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로. 억뷰라는 거는 일생에 이 억뷰를 못 찍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진짜 억뷰 어떻게 찍지? 그럼,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그 많은 분들이 저희의 뮤직비디오를 봐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메리를 사랑해요. 부탁드려요. I love you, Mary. 아, 잘한다. 지금 무슨 잘한다. 광고 CM송 아닌가요? I love you, Mary. 네, 우리 낸시 씨는 정말 이런 음성, 뭐 이런 영상이 러브게임에도 있어요. 예, 예 정말 잘하거든요. 잘 소장 중이에요. 네,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인, 낸시 두 분이 주인공이고 모모랜드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2006년 노래대 2016년 데뷔 가수. 그러니까 모모랜드가 데뷔가 2016년이에요. 정말 네. 많은 걸그룹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맞아요. 전쟁 같은 그리고 보이그룹도 많이 나왔어요. 예, 2016년에 제가 그 아이돌 프로그램 어떤 걸 하나 런칭해서 네. 그때 정말 많은 신인들을 만났는데 다 잘 됐거든요. 진짜요? 대박 네. 잘 됐다. 그래서 2016년에 데뷔했잖아요. 그래서 모모랜드 데뷔 10년 전 2006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모모랜드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너 니가 작고 예쁜데
나 같은 여자 잘한다. 아, 잘한다. 그 시절 모두가 이분의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큐티 섹시의 정석 아유미의 큐티 허니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어 좋아요. 짠나 곤드레 아니구나. 아 흥이 넘칩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죠. 아이유미 큐티 허니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큐티 허니가 큰 사랑 받았거든요. 우리 모모랜드 멤버 중에서 가장 큐티한 멤버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굽니까? 요즘 가장 큐티한 멤버 낸시. 아, 나 낸시. 제인. 아. 진짜 제인 언니예요. 아, 서로 서로. 진짜 제인 언니예요. 귀여워요? 이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왜냐면 제인 언니가 한때 애교를 시키면 정말 못하고 난 애교가 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여전히. 요즘 정말 늘었어요? 달라졌어요. 사람이. 막 소녀소녀 해가지고 막 애교만 부리고 저희한테도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레드 헤어나고 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막 멤버들한테 이런 건 가끔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시키면 못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아이돌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 그래도 안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다 우리 낸시 좀 잘하죠.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질려 질려. 저는 그냥 마지막 막방을 해주고 질려 질려. 이것도 내 귀야 애교. 네. 누구에게? 언더니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여자. 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박수를 치시는. 아니 근데 아 진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니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러면 멤버 중에 가장 섹시한 멤버, 요즘 가장 섹시한 눈빛을 가진 멤버 누굽니까? 나는 아이니. 아이니. 요즘 아이니랑 주희. 전 둘 다 너무 제 친구들이지만 네. 둘 다 네. 너무 예쁜 나이 22살이라서 너무 뭔가. 근데 처음에 낸시 씨 자기 뽑으셨지 않아요? 아 저도 전 원래 섹시해서. 아 원래 섹시. 아니 근데 주희 씨가 흑발로 하고 나가지고 예전보다 섹시한 그 눈빛이 장착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정입니다. 인정. 맞아요. 그리고 또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그런. 멋있는 탄력 언니야가 됐어요. 네네. 멋있어요. 멋있는 언니야. 네. 네네. 그래서 섹시한 멤버는 우리 주희 씨, 아인 씨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해리 DJ. Mirror, mirror on the wall. Emma, Emma, 무대도. We, yes, A list. 이리로 와서 get down with this. Say hell no, leave it now. 놀이공원에 안 가도 놀이공원에 간 듯한 텐션으로 여러분의 흥을 끌어올려 드립니다. Yeah.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있다고요? 얼른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캐칠 티켓 모모랜드가 2016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모모랜드 신나 신나 레전드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씨가 프로듀싱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싸이씨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제 프로듀서로서 만나는데 뭔가 와 싸이님이다 이런 느낌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연예인을 못한 느낌이었고 네네. 정말 같이 녹음을 진행했는데 네네. 같이 이런 프로듀서하고 같이 가이드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때? 라고 이렇게 선보이셨는데 네. 너무 멋있고 정말 그 뭔가 상상이 그려지고 뭔가 뭔지 알죠? 너무 멋있는 가수분이 제 눈앞에 있는 그 아우라가 있었어요. 저는 아니, 지금 모모랜드가 멋있는 가수분이 제 앞에 있는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아하 그런 이런 느낌을 느끼신 거구나. 아 이해가 되네. 그런 쏙쏙. 거죠. 아니 그래서 싸이 씨가 주희 씨한테는 좀 더 예능스럽게 노래를 불러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줬다는데 네. 혹시 제인 낸시 씨한테도 요청해준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저한테는 녹음할 때 제가 랩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도입부인데 맨 앞에 네 맨 네. 앞에 도입부인데 네. 근데 영어 발음을 너무 굴린대요. 이거 저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헤맸어요. 왜냐면 거울하고 거울처럼 Mirror Mirror on the wall 이게 네. 있는데 네네네. 너무 R 발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R 발음 심하게 한번 해주고 싸이 씨가 원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낸시 씨. 근데 아직도 좀 못하긴 해요. 근데 해볼게요. 네네. 궁금하다. 네. 원래는 처음에는 네. Mirror Mirror on the wall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원래는
미라 미라 on the wall 이렇게 아~ 뭔가 좀 차이가 있나? 아, 있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아~ 있긴 있어요. 뭔가 아~ 다 곱씹지 않고 살짝 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러면 낸시 씨 원래 귀엽고 이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하트한 그 귀여운 버전으로 정말 아기들한테 하는 것처럼 귀여운 버전 가능합니까? 네, 그 앞에 그럼요. 부분을 귀엽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원, 투, 쓰리, 큐. 미라 미라 on the wall. 아, 엠마 엠마 무대도. 아~ Yes, A list. Let's get down with this. 와, 네네 선생님. 아,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이거 귀여운 버전 하나 나중에 언제 뭐 마지막 방송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당황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네네. 나중에 또 다른 버전. 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옆에서 제인 언니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아, 왜 얼굴 그래, 얼굴 빨개져서 얼굴 머리 언니? 색깔하고 똑같이 됐어요. 저 얼굴이. 멤버의 비즈니스. 아, 낸시 씨 잘하죠. 아, 제인 씨는 혹시 요청 받은 거 있었어요? 노래 뭐 워낙 잘하니까. 우리. 아니 저는 좀 평소에 약간. 목소리가 부르면 네. 조금 슬프게 들린다는 좀 얘기를 많이 네. 들어서 발라드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좀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맞아요. 아무래도 녹음할 때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광대를 한껏 올리고 네. 신나게 녹음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듯이 네. 이렇게 네네. 웃으면서 아예 네. 그 상태로 녹음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뭐 너무 곡이 좋고 반응도 좋은데 헤어 컬러가 또 두 분이 또 파격적이었잖아요. 이번에 아, 레드 하기가 또 도전하기가 쉽지 맞아. 않은데 제인 씨. 반응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처음에 팬분들이 사실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너무 세서 컬러가 예. 팬분들이 오히려 막 빨간색 약간 이러셨는데 하고 나니까 에리얼 에리얼 됐어요. 에리얼. 네, 제가 2020 FW 에리얼 밀고 있습니다. 2020 축하 축하. 그리고 낸시 씨는 어떻게 이제 금발 사실 그 헤어도 컬러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금발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이번 컨셉에 저희가 딱 뭔가 이런 하이틴 느낌의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발라도 자르고 네. 머리색도 이렇게 거의 흰색으로 빼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니까 마음에 네. 들죠? 각자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너무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I like it. 아, I like 좋아요. it. 뮤직비디오 뭐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막 그 뛰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막 그런 장면들 금방 촬영했습니까? 풍선도 막 있고 막 홈파티 서로, 홈파티 예, 뛰고 막 이런 것들. 일단 저는 카트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마트 카트. 네. 네. 근데 그걸 나윤이가 이제 밀어줬거든요. 네. 엄청 힘들어했는데 아.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타가지고 끌어봐라. 아 나윤 씨가 힘들었네 그러면. 네, 나윤이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네. 아, 낸시 씨는 고생한 장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딱히 없어요. 너무 재밌게 찍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네. 저희가 또 정말 막신으로 찍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을 네. 그게 방방이? 방방이고 방방이, 또 맨 마지막에는 다 누워 있고 예 네, 누워 있는 거. 그걸 열심히 뛰니까 초반에는 제가 다시 초등학생으로 네. 돌아간 기분이었는데 네.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뛰니까 네, 힘들어요. 네. 아, 아까 안 힘들다고 하시더니 힘든 거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막 끝났어요. 전체 씬이 막신이었고 막신이어서 네. 가능했구나. 이걸 막신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뛰고 끝내자 이래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다음에 쓰러진 게 정말 그렇죠. 그 끝으로 마무리된 거라서 아주 좋게 예.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제일 열심히 뛴 멤버도 있겠지만 또 대충 뛴 멤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우리만 열심히 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이 꽤 힘들었는데 이거 잘 찾아볼게요 한번. 누가 네. 제일 열심히 뛰었는지.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데뷔곡부터 갓 뛴 곡이었습니다. 명실상부 보컬 끝판왕 걸그룹이죠. 시아의 여인의 향기가 200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시아 여인의 향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영화계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다면 가요계엔 소원 요정돌 우주소녀가 있죠. 우주소녀가 2016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우주소녀 이루리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제인 씨 생일이잖아요. 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자, 생일에 아, 나 이렇게 좀 보내고 싶다.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일이니까. 네. 예, 생일 찬스 한번 드릴게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네.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내긴 힘드니까 네. 그냥 소소하게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본 집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생일이니까 그냥 저희 멤버들이 계속 건강하게 네.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낸시 씨 다른 멤버들하고 선물 언니 선물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아, 뭐 좋겠다라고 의논한 거 있어요? 아, 저희는 약속했어요. 서로 선물 안 해주기로. 아니 근데 원래 처음에 해줬어요. 저 네. 그래서 나 너 제가 낸시한테 운동화 선물해줬었잖아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요. 난 그럼, 언니한테 뭐 줬지? 그러면 운동화를 또 선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볼게요. 이런 거 비밀이에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켜서 웃는 말이에요. 그래 그래 맞아. 이런 거는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아니 운동화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못 네. 받을 뻔했네요. 기대하고 있어도 되나요? 근데 언니 올해 저한테 선물해줘가지고 네. 생각해볼게요.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 혹시 운동화를 선물 받는다면 혹시 원하는 컬러 있습니까? 혹시 말이나 해봐요. 혹시 말만 해봐요. 네. 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고 뭐 있잖아요. 레드 네이비. 오케이 오케이. 네, 뭔가 언니가 옷에 좀 색깔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이비. 검정색을 좋아해서 네네. 조금 다르게 네이비로. 이게 선물이 이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막상 받으면 기분이 좋지. 굉장히 좋더라고. 그럼. 저도 이 화요일 날 생일이었는데 아, 우리 또 서현. 누나가 네. 서현 DJ님이 또 맞아요. 클렌징 오일 네. 너무 좋은 거 사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정말 고급 라인으로 선물했거든요. 아니 물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또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말씀을 저, 앞으로 그냥 한 10년 쭉 해주실 거죠? 아유, 아유. 저는 너무 네, 좋죠. 네, 사실 계약금 느낌이었어요. 네, 앞으로 쭉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유, 계약금 네 평생 계약 평생 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저를. 감사합니다. 제인 씨 생일 잘 보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겨울만 되면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SG 워너비 용준,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이 함께한 Must Have Love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모모랜드의 낸시 제인, 제인 낸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개개인의 매력이 뚜렷한 팀이죠. 파워 청량돌 가요계의 슈팅스타 아스트로가 2016년 데뷔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올나잇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 MJ씨가 올해 뮤지컬 배우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 뮤지컬 하면 낸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야우! 누구요 저요? 네 낸신씨 데뷔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아니었어요? 아니요. 일단 박수 침. 아닙니다. 아, 먼저 데뷔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혹시 하고 싶은 작품 있으면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요?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네.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거기에 제가 입시곡으로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네.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짧게 한 두 소절 부탁드려요. 네네. 네. 아, 그 내미자잡을 제작 관계자 여러분, 우리 낸시씨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자,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5, 6, 7, 큐. On my own, pretending he's beside me. All alone, I walk with him till morning. 네. 좀 더 듣고 싶다. 가슴을 울린다. 심장을 울려. 아, 대극장에서 듣고 싶네. On my own이라는 On my ow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네. 네. 약간 아이한테 하는 그 씬 맞죠?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이한테 해주는 신인데 넌 내 거야 온 마이 원 아닌가요? 네, 어떤 이루어주지 못한 사랑. 미안합니다. 사랑에 속상해해서. 예예. 아 근데 이제 많은 넘버들이 있는데 레미제라블 네. 특별히 좀 좋아하고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한테 이걸 고등학교 입시 때 준비했던 노래인데 그때 넘버들을 찾아보면서 아무래도 제 목소리에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넘버들을 찾아보면서 이 노래가 가장 준비하고 싶었던 넘버이고요. 그리고 원래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특히 뭐 네일로라는 왕보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뮤지컬이라서 그게 너무 특별한 같아요. 저도 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친구여 날 용서하게 나 홀로 남아있음을 오 대박이다. 이거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학원 옆 학원에 그러니까 옆 강의실에서 여자분들은 온마이원 부르시고 네. 남학생들은 이 노래 부르시고 맞아요. 남자들은 지금 이 순간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니, 우리 학교 그것도 많이 했잖아. 마지막 춤 뭐요? 아, 마지막 춤 마지막 춤 이거 뭐지? 이거 몰라 예. 아 정말 이거 정말 놀랐네 나는. 아니 이분이 입시 준비하다가 중간 포기해가지고. 아유. 누나. 아니 저희가 예고라서 네. 제가 또 뮤지컬 과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넘버가 네. 많아요. 입지만 7번 8번 봤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참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유재. 개그맨이라도 된 게 어디예요. 아유 다 그게 또 자기 자산이 됩니다. 네. 네. 트로트 하면은 또 우리 제인 씨. 네. 아, 뭐 흥나는 트로트 한 두 소절 부탁드려요. 아, 그래볼까요? 5, 6, 7, 8. 날이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빛들이가 다 됐나봐요. 다 됐어? 당신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와, 언니 너무 잘 부른다. 대박. 아유, 너무 잘하지. 우리 제인 씨는 아유, 너무너무 잘하죠. 정말 복면가왕 나왔을 때도 진짜 다음에 준비한 노래가 뭐였을까 막 진짜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저 너무 긴장해서 울 뻔했어요. 진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진짜 눈물이 막 그렁그렁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흥부기, 거북이의 비행기가 2006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성대모사 뭐야 거북이야 뭐야 잘 못하는데 진짜 신나요 성대모사요 네 거북이 비행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꽃잎에 본인들의 음악적 색깔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팀이죠. 자체 제작돌 펜타곤이 2016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펜타곤은 정말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후이 씨가 곡을 너무 잘 쓰고 또 멤버들이 찰떡같이 소화를 하니까 네, 명곡들이 많은데요. 내일 예, 펜타곤이 첫 온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네, 중간에 한번 밀려가지고 못하는 거 아닌가 엄청 좌절했는데 다시 또 하게 돼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잘 됐고요. 우리 제인 씨 꿈이 모모랜드 단독 콘서트라고 말했었잖아요. 네. 예.
어, 그렇게 소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어, 일단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수분들을 보면서 되게 모든 팬분들이 그 가수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 무대에서 그걸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어.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어서 네. 그걸 느껴보고 싶고, 사실 저희가 팬미팅을 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끼면서 아, 이래서 내가 가수를 하고 있지. 와, 이런 걸 살아있음을 네. 느끼고. 그래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낸시 씨는 솔로 무대 있다고 하면 어떤 스타일로 본인의 솔로 무대 콘서트에서 하고 싶어요? 어, 궁금하다. 솔로 무대요? 네, 네. 만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저는 완전 섹시하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완전 춤을 퍼포먼스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네. 그런 자주 상인된 기념. 아~ 섹시하게. 아유, 섹시한 거 너무 좋아하네 우리 낸시 씨가. 나중에 기대할게요. 예전에 그 복면가왕에서 세정의 꽃길을 불렀었잖아요. 네. 근데 세정 씨가 그때 계셨어요. 근데 어~ 그때 맞아. 마음은 어때요? 왜냐면 원곡자 앞에서 그거를 아, 부르기가 어땠어요 마음이? 이게 사실 아니, 곡이 정해지고 나서 패널을 네. 알게 돼가지고 네. 아, 저 작가님들 너무 어. 못했어. 그러니까 일부러 진짜, 그랬네. 어, 너무 떨렸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세정 씨는 이제 상대방이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몰랐겠지만 네. 이쪽에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가자 입장에서 저 진짜 제인 씨 후덜덜 후덜덜. 네. 그래서 뭐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어요. 어, 네. 근데 사실 제가 앞에서 직접 부르는 거니까 더 완벽하게 뭔가 제가 어. 선물처럼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네. 준비했던 것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고, 아쉬웠어요. 혹시 방송 끝나고 세정 씨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셨나요? 비하인드 있나요? 네. 만나 뵙진 못했어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아쉽네. 아깝다. 네,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이게 있겠죠 뭐. 네. 예. 어, 계속해서 200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어, 연기와 노래 예.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예. 명물어전 공연계의 끝판왕입니다. 지금은 회사 대표로 열일하고 있는 싸이의 연예인이 200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싸이 연예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룹이죠. 9명의 굿가이들 SF9의 2016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굿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SF9의 인성 씨 러브게임에도 자주 왔는데요. 립밤 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립밤을 한 50분 방송하면 한 13번 발라요. 진짜요? 계속 발라요. 그분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 두 분도 나 이거에 집착한다는 거 있어요. 나는 뭐 핸드크림에 집착한다. 나는 조명에 집착한다. 뭐 아, 낸시는 네. 딱 기억나는 거 오. 낸시는 네. 그 항상 이렇게 센터에 자주 쓰다 보니까 네. 그 센터에 엄청 그 집착을 해요. 네네네. 모든 각 같은 거를 안 맞으면은 안 돼.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춤추면서 하는 용어 띵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런 같이 이제 맞는 그런 선에 조금 집착하는 게 아, 근데 중요하죠. 딱딱딱딱 네. 그 맞아야 돼. 있어요. 어, 그걸 잘 잡아주는 네. 멤버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네. 제가 그런 각에 좀 예민했어요. 자기 전에 꼭 이불을 각을 다 이렇게 해서 거기만 쏙 들어가는 군대처럼. 아니 네. 군대 체질이래. 그러니까 군대 체질. 조금 각을 네. 잡아야 돼요. 근데 저 진짜 요즘 집착하는 게 있는데 뭐 있어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엄청 청소기 미는 거에 엄청 집착이 생겼어요. 아니 그거 왜 그래요? 청소. 먼지 때문에? 아니요, 뭔가 바닥에 머리카락 살짝 먼지 조금 머리카락 조금 있으면 그걸 못 봐요. 아니 이것마저 군대 체질인데요? 군대 체질인데 네. 낸시 씨, 아 이거 충성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놀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 지인들, 제 친구들 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네. 제가 청소를 다 하고 옷장 정리까지 다 해줬었어요. 아니 성격이야. 아니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제인 언니 집에 한번 놀러 가주세요. 하자. 하자 해줄게. 제인 씨 뭐에 집착합니까? 나 뭐에 집착하지?
언니 머리. 아 헤어에. 아, 머리 머리. 아, 왜요? 왜냐면 지금 활동기잖아요. 네네. 근데 활동기인데 제가 또 머리 색깔이 레드고 지금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서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부시시한 상태로 음악 방송하는 게 너무 안 되지. 제가 허락을 못 하겠어 갖고 예. 항상 이렇게 맞아요. 차분한 머리를 유지하려고 좀 집착합니다. 요즘. 또 생각났어요. 뭐요? 유행어. 유행어 유행어 집착해요? 아, 아니요. 유행어에 집착해요. 아니 우리 좀 알려주고 가요. 제인 씨 나 너무 궁금해요. 유행어 제가 좀 알려줘요. 진짜 뭔 소린지도 모를 드라마? 정도로 많이 알아요. 우리 막내가 뭔 소린지도 모를 정도면은 좀 얘기 좀 해줘요. 뭐 있습니까? 요즘 들은 유행어 뭐 있어요, 낸시 씨, 제인 씨 뭐? 일단 말투도 조금 예. 신기한 말투를 쓰네요. 원래 이 언니 라인들이 더해. 이 막내 라인보다. 예, 유행어 아니 이게 그냥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끼리 쓰는 건데. 네네네. 그냥 뜬금없이 저희는 요즘 막 충청도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썼고요. 네, 네 그래요. 네, 뭐 그랬어요. 그렇죠. 막 백종원 선생님처럼. 네, 네 그래서 또 네. 한때는 또 그 윌리엄 따라한다고 그랬나 혹시 막 이런 거 먼저 쓰고 했는데 아. 멤버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언니 도대체 요즘 누구랑 노냐고. 아, 충청도 사투리 쓰니까. 네, 근데 저희 친구들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고향이 충청도는 아니죠? 어, 서울 토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낸시 씨가 원래 대구 어머니. 대구 쪽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 그 대구 사투리 예, 조금 뭐 귀엽게 가능합니까? 아, 예전에 뭐였지? 블루베리 아, 스무디. 그거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블루베리 스무디. 아, 뭐 귀여워. 예. 아, 혹시 또 뭐 대구 사투리로 엄마한테 메시지 하나 대구 말로. 엄마요? 나, 예. 어, 순간 생각난 게 있어. 아,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니네 존나. 아, 뭐야? 좋다. 뭐야 갑자기? 오빠는 니 좋다. 어 그 다음에 말 뭐야? 니네 존나 한데 아, 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는 니 좋다. 아! 갑자기 고백 타임. 나는 니 좋다. 못하는 게 뭐야? 니 좋팅. 아 이런 거군요. 아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좋아요. 느릿느릿하게 니네 좋아요. 아,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충청도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아 그쪽 저 신우 씨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 일단 저희 전효성 씨 이런 분들 그분들 다 충청도 쪽이잖아요. 중요한 건 저랑 다 같이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모든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충청도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게 포인트였어요. 예, 넘어가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들리는 대로 따라서 불렀다고. 겨자 케첩 시킨 밥 주고. 데뷔 15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의 유가 2006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저희 이거 막걸리였는데. 아 막걸리로. 막걸리. 예 네, 막걸리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슈퍼주니어 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무한 확장하는 글로벌 그룹 NCT. 그중 한국을 대표하는 NCT 127이 2016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엔시티 127 영웅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멤버 재민 씨가 멤버들 사진 잘 찍어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재인 씨 요즘에도 사진 찍기 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좋아해요? 어때요? 어,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멤버들 사이에서 멤버들이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주는 걸 네. 못한다고 요즘. 네. 오, 혼나요? 구박받고 있어요? 네, 구박받고 있어요. 아 낸시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왜 구박합니까? 소문이 맞았습니다. 아~ 무엇이냐면요. 예, 뭐가 좀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언니는 조금 풍경 위주로 잘 찍는 것 예, 같아요. 예. 뭔가 이제 저희가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예? 저희 인물 위주로. 좀, 네, 인물 위주로 좀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진의 구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약간 이 기울기, 구도를 중요시해서 예. 뭔가 인물과 이 배경이 조화롭게 약간 이걸 예. 중요시하는데 멤버들은 맞아요. 그저 그냥 얼굴만, 예쁘게. 그치, 얼굴만. 아~ 아~ 느낌 있게. 다 예쁜데 왜. 다들 그게 사진을 찍으면 사람마다 자기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 찍으면 좋긴 한데 예. 제인 언니는 맞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자연이나 찍어요. 대신에 예. 언니는 예. 되게
풍경, 배경. 프로페셔널한 이런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잘 찍어요. 예술 사진. 네,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할 때 네네. 아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고화질.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정말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다. 아, 그럼 낸시 씨는 누가 멤버 누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본인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주희요. 아, 주희가 네. 잘 찍는 것 같아요. 느낌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찍는데요, 주희 씨? 뭔가 이렇게 얼굴만 그냥 완전히 아니 얼굴만 잘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뭔가 그 인별 감성. 아, 인별 감성. 아, 뭔지 예쁘게 알아요. 찍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사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저 그래서 얼마 전에 약간 그 인별 부계정으로 제가 네. 사진만 올리는 계정을 오픈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거 홍보해도 돼요? 우리 멤버도 몰랐네요. 홍보 짧게 해 주세요. 그럼 홍보 아니, 네. 짧게. 그러면 네네. 제가 아이디만 아이디요? 아이디 골뱅이 LAMEMOIRE 언더바 DE 언더바 S. 아, 이분 진짜 이분 너무 하시네 진짜. 아니, 아이디를. 너무 하셔. 여기서 그냥 그걸 다 불러주면 골뱅이 YOU 언더바 JAEBL. 아, 근데 약간 부계정입니까 여기는? 네, 제가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들만 따로 올리고 싶어서 네, 얼마 전에 4주년 기념으로 오픈했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진이 없어요? 없어 없어. 아, 낸시 씨 조만간 올릴라고. 아, 나중에 낸시 씨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메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사진 참고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우리 너튜브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낸시 씨 만약에 너튜브 하게 된다면 어떤 컨텐츠가 어울릴까요? 저는 나중에 할 생각 있긴 한데 네. 진짜 뷰티 쪽으로도 하고 싶고 뷰티. 아,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막 보라색 커플 섀도우가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던데.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아, 너무 진해요? 진짜 진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도 정말 좋아해서 네. 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네. 완전 이런 색다른 그런 무대, 매력 무대 느낌으로 네, 무대 룩도 좋아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브이로그나 뭐 이런 식의 뭐 제 일상처럼 네.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나중에 또 우리가 기대할게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네, 네, 뮤직비디오의 그 섀도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줬어. 완전 소머리 창법으로 남자들의 노래방 워너비로 등극했습니다. 소울 가득한 SG 워너비의 네 사람이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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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세계의 주목을 받는 뮤지션이죠. 앨범 냈다면 기록 갱신하는 기록 제조기 블랙핑크가 2016년 데뷔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Love Sick Girls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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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ick Girls. 해리 DJ Mirror Mirror on the wall Emma Emma 무대로 Ready or not? 예, 모모랜드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니 씨, 네. 러브캠엔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제가 또 K-팝 러버로서 이런 네, 인기가요 톱10 이런 거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언제라고요? 2월 20일 네. 그날 오면 되는 거죠? 체킹 체킹까지. 와, 감사합니다. 2월 22일 날 투투투. 아, 제니 씨 그날 만나고 싶고 생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낸시 씨는 지난번에 주희 씨랑 왔을 때보다 그때 말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요. 주희 씨가 또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혜빈 씨도 있어서. 혜빈 씨도 있어가지고. 근데 멤버 3명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매번 올 때마다 너무 반겨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항상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왔던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두 분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우리 메리들에게 사랑해요 메시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사랑해요. 안녕. 안녕. 안녁.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